현 정부 초기 치매연구위원회 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치매 관련 회사 최대 주주인 것으로 드러나서 원장직에서 사퇴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치매연구회 전 원장이 3년 만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만 바뀐 자리에 응모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로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 다시 그 역할을 맡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김보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는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무기니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원장은 국비 45억 원이 투입된 치매진단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퇴했습니다. 또 본인이 이미 20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 개인의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명예도 좀 있고 그래서 네. 크게 문제지 삼지 않고.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기술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3억여 원에 해당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나중에 근데 교수님인 건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대표는 거기 박사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 교수는 최근 공모가 진행 중인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직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단은 치매연구개발위원회의 후신격으로 2028년까지 약 2천억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해당 회사의 경영진을 비롯해 최대 주주는 바뀌었지만 무 교수는 아직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장 후보를 평가한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 대상 및 조건의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무 교수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국회에도 소명을 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지금은 회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 교수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단장 공모 결과는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